제일제주인 이주 100년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리고 감사해야 할 기억들을 기록해 나가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는 일본 속 제주라고 할 만큼 제일제주인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미지의 땅에서 굶어 죽을 만큼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 제주인 특유의 결속력으로 서로 의지하고 달래며 고단한 타향 사례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지금도 제주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최대의 제1제주인 밀집지역인 오사카시 이쿠노구. 그 가운데 츠루아시 시장은 제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래시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일제강점기, 생계를 위해, 성공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들이 생활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해 장이 섰고 그게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털을 닦은 게 제주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35년 전만 해도 오면은 여기 거의 다 제주분이에요, 할머니들. 여기서 떡도 만들어서 팔고 묵도 만들어서 팔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부근에 있는 코리아타운도 풍경은 비슷했지만 30여 년 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현재의 관광지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1993년도에 일본 정부와 오사카시가 유니크한 거리 만들기,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에 응하면서 이 지역을 오사카 코리아타운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이주 초기 제1제주인들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줄인 배를 물로 채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당시 도움을 준 게 고향 제주인이었습니다. 이 처음에 일본에 와서 그리 고생을 많이 했대. 배를 많이 고팠대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고마 지나가는 사람도 배가 저 사람도 배가 고프는가 보다 하고 막 밥 먹고 가라 하고 밥 먹여서 보내야 마음이 편하고 이랬어요. 조선인이라는 차별과 섬 사람이라는 또 다른 차별에 특유의 유대감으로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인이라는 자긍심, 연대의식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고향이 제주에 있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고 제가 여기 근처에 있었던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제주 출신자 있는 걸 한때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이중적인 차별과 멸시 속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제1제주인들.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의지하기 위한 간절함들이 일본 속 제주 이쿠노구를 잊게 한 토대가 됐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